안녕하세요. 수입차를 왜 타는지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들으면 이제 새로운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요즘 어디에서인지 몰라도 국산차가 좋다라는 여러모리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물론 굉장히 좋은 의도일 수도 있고, 뭐, 다른 형태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런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아, 국산차가 좋다. 수입차 타면 과소비다, 과한차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그런 젊은 분들이 멍청한 건지를 알려드릴게요. 아마 지금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이면 2000년대 초반에, 초중반에는 경제 활동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저 학생이거나 뭐 그랬겠죠? 자, 그러면 2000년대 초중반, 그러니까 1900년대까지 내려가면, 1990년대까지 내려가면 너무 멀고, 2000년대 초중반, 1990년대 후반, 이때는 차량, 수입차 가격이 어땠을까요? 이때는 수입차 가격이 어땠을 것 같나요? 궁금하시죠? 똑같습니다. 지금이랑 거의 똑같아요. 뭐?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벤츠 S클래스 같은 거 2000년대 중반, 뭐 2005년식, 2004년식, 2003년식 이 정도 때도 정식 출고하면 1억 초반 혹은 라인업에 따라서 1억 초반에서 시작을 해서 1억 중반이었어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약간 더 차이 날 뿐. 라인업에 따라서 조금 높고 조금 낮고 그 정도지만 오히려 어떤 라인업은 더 저렴하고 그래요. BMW 역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초반, 중반 비교해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E클래스 같은 건 2000년대 초중반에 5,990만 원, 5,995만 원, 5,900뭐 50만 원뭐이 정도에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크게 차이 없죠. 스타팅이 그 정도 있으니까. 그때 뭐 1.8리터 이 정도 엔진으로, 가솔린 엔진으로 이 5,9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어요. 6,000만 원, 5,900만 원. BMW, 아우디 역시 비슷하고요. 자, 왜 돈을 벌면 수입차를 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10년 전에, 15년 전에는 사실 수입차가 정말 타기 힘든 거였어요. 정말 비싼 차였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물가가 계속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차는 가격이 계속 내려간 셈이에요.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때 S클래스나 O시리즈나 혹은 아우디 라인업들이, 주력 라인업들이 현재와 가격 차이가 비슷했어요. 10년, 15년 전에. 10년, 15년 전에 그 돈이면 진짜 부자들이 탈수 있는 거였는데,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됐으니까, 부동산이나 자산 가치가 상승한 것에 비하면, 수입차는 굉장히 가격이 착해졌습니다. 달리 말하면, 국산차는 굉장히 가격이 나빠졌어요. 굉장히 나쁜 가격이 됐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차는 가격이 그대로여서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싸게 느껴지는 데 비해서 국산차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이상하게 신 모델만 나오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아니, 뭘 바꿨길래, 새로운 라인업만 나오면, 그러니까 풀체인지만 나오면 가격이 50만원, 100만원 계속 올라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없나요? 수입차는 가격이 10년, 15년 전과 그대로인데, 국산차는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이게 뭐 같나요? 사실상 한국의 자동차 시장, 국산차 시장은 독점에 가까운 형태이고, 그로 인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가격을 꾸준하게 계속 올려도 소비자들이 반발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독점이니까.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자동차 제조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더 잘해야지. 더 착한 가격에 내놔야죠. 그런데 오히려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에 2천만 원 초반 하던 차량이 한 10년, 15년 전에 2천 초반이면 사던 차량이 지금 기본 3천이 됐어요. 국산 어느 차량은, 국민차라고 불리는 어느 차량은 2000년대 초반에 2천만 원이면 사던 게 지금 3천이 기본이에요. 스타팅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죠? 30%가 넘게 올랐어요. 차값이. 아니, 그런데 2000년 초반에 6천만 원 하던 벤츠 E클래스는 지금도 6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라인업에 따라서 약간 있지만, 벤츠, BMW, 아우디 A6나 5시리즈, E클래스 다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국산은 2배? 아니, 2배까지는 아니네요. 그래도 한 1.5배, 거의 한 40%, 30, 40% 이상 가격이 그때와 다르게 올랐는데, 왜 국산차가 착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제 대략 이해가 되시나요? 한 10년, 15년 전부터 경제 활동했던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지금 뭘 사는 게 현명한 소비인가요? 국산? 비싸진 국산? 30, 40% 이상 비싸진 국산을 사는 게 현명한 소비인가요? 아니요. 굉장히 멍청한 소비가 바로 국산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지금 30살 후반, 그러니까 30, 한 5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국산차를 사면 사실상 그런 사람들은 뭐 인생이 되게 꼬여있는 인생, 별볼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셔도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3천만 원 이상 차를 살때 얘기입니다. 왜? 굉장히 비싸진 차를, 국산차를 사고 있는 거예요. 10년, 15년 전보다 한 30, 40% 이상 비싸진 그런 차를 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한때 동경의 대상이었던 그 수입차는 10년, 15년 전이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득은 상승했죠. 예전이라면 진짜 부자들이나 타던 그 차들을 이제 누구나 탈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열심히 사회생활에서 돈을 번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10년, 15년 전부터 사회생활을 했는데 지금 열심히 돈 벌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입차 사는 게 정상이에요. 왜? 한때 이 수입차는 진짜 동네의 유지, 부자들이나 타는 그런 차였는데 그걸 지금 내가 탈수 있는 거예요. 한때 꿈이었던, 동경의 대상이었던 부자가 타던 그 차를 내가 지금 어렵지 않게 살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동경이 되는 그 수입차를 지금 내가 어렵지 않게 살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반면에 옛날에는 이거밖에 안 했던 차가 지금 30, 40% 이상 올랐어요, 가격이. 뭐 좋아졌다고 말은 하는데, 그뭐왜 사? 아니, 옛날에도 안 타던 차. 아니면 옛날에 별볼일 없던 그 차가 단순히 품질이 좋아졌다고 산다? 아니에요. 그딴 걸왜 사요? 자동차는 품질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품질보다 더 중요한 게 브랜드예요. 누구는 그걸 허례허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자신을 보여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신은 뭐 학업일 수도 있고, 소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것 중에서 자동차는 자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뭐, 이정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절대 부인을 하면 안 돼요. 특히 한국에서 자동차라는 건꽤 보여지는 게 크죠. 이런 나라에서 한 10년, 15년 전에는 꿈도 못 꾸던 그런 비싼 수입차가 지금은 현실적이에요. 왜? 소득은 계속 올라갔는데, 그 수입차 가격은 그대로거든요. 10년, 15년 전이라. 근데
10년, 15년 전에 한뭐 2천만 원 하던 국산차는 지금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사시겠어요? 아주 가격이 착해진 수입차, 탈만해진 수입차를 타시겠습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국산차를 타시겠습니까? 당연히 수입차를 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입차 소비가 많은 건 단순히 그냥 유행이 아니에요. 지금 20대들, 그러니까 10년, 15년 전에 경제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걸 객관적으로 그냥 서로 비교하고 물리적으로만 비교하고 아 국산차가 좋아졌네, 국산차 타지, 아 뭐 왜 수입차 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그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딱 까놓고 얘기해서. 하지만 10년 15년 전부터 경제생활을 했던,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들 시선으로 본다면 국산차는 30-40% 이상 가격이 비싸졌어요. 안 타요. 이렇게 비싸진 차를 왜 타요? 반면에 수입차는 10년, 15년 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진 거라고 봐야죠. 당연히 열심히 벌어서 수입차 탈 수 있으면 타는 거죠. 그래서 수입차 타는 거예요. 수입차를 타는 게 허세, 허영, 뭐 괜히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수입차는 가격이 굉장히 착해진 거예요. 수입차는 굉장히 가격이 내려간 거예요. 반면에 국산차는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근데 보여주는 뭐 가치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차를 타는 거죠. 수입차 타는 게 굉장히 현명한 소비고, 왜?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내 소득 대비 가격이 낮아졌어요. 반면 국산차를 타는 건 굉장히 멍청한 소비죠. 왜? 과거보다 훨씬 비싸졌으니까. 여러분들은 비싸진 차를, 비싸진 걸 구입하실 거예요? 싸진 걸 구입하실 거예요? 시장에서 가치가 똑같다면 비싸진 물건보다는 가격이 싸진 물건이 더 좋아요. 특히 두 가지의 가치가 달라요. 수입은 이 정도 있고 국산은 밑에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비싸진 국산보다는 저렴해진, 가격이 그대로인, 하지만 가격이, 상대적인 가격은 낮아진 수입을 타는 게 굉장히 현명한 소비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국산차를 타는 사람들은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냥 돈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반면 수입차를 타는 사람들은 가격이 낮아진 수입차를 타는 굉장히 착한, 현명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해되시죠?